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추천주들 거론됐다고 해서 그냥 바로 사시지 마시고 이상로에 더블체크해서 더블체크 받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로 전문가 함께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어떡해요? 요즘 주변에서 도끼가 좀 빠진 게 아니냐, 그리고 저격수가 아니라 저격을 당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 우리 초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항상 저는 몸무게도 그대로고요. 항상 저는 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안신 앵커도 그렇고 제가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를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겠죠. 저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잠시 떨어져 있던 분들 빨리 다시 우리 옆으로 빨리 붙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는 전문가의 주력 종목 나와도 저희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고요. 다녔던 방송국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저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좀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십사 하려고 했는데 코스닥 시장 좋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일단 양시장 모두가 지금 상당히 오늘 빨간불 켜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코스닥이 0.8%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코스피 대비 더 좋았죠. 네네. 오늘 한 2%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키포인트를 한번 찾아본다면 지수가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수가 오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상당한 모범생들이 좋은 모습을 항상 나타냅니다. 그러면 코스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닥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릴 때 이 포인트를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750포인트를 결렬이 되고 난 다음에 북미전사 결렬되고 그 다음날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현재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세를 동참하지는 않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이 앞에서 고가 권역을 돌파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때는 제약바이오가 없었습니다. 장기로 따지면 차랑 폭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붙으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붙었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수를 이번에 제약바이오로 얹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뽑아내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요것까지 볼게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오, 지수랑 연동이 많이 되는 자, 것 같아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거의. 예. 말 그대로 지수가 오를 때마다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이 상당히 적극적인 매매를 펼치고 있는 거고 대신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는 펼쳐주는데 아직 포지션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수도 상당해요.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더 코스닥이 좋은 포지션이 좀 더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제약바이오를 꼭 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전문가들은 제약바이오주 많이 추천을 했을까요? 모아놓은 추천주 궁금하시다면 더블체크 함께 해주시고요. 이상로의 조언까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블체크 시작이 됐습니다. 방송이 방송을 저격합니다. 방송 중에 나온 추천주들 잘 추천을 했는지 못 추천했는지 이상로 전문가라면 어떻게 추천을 했을지 저희 점검 다각도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일장 추천주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코스닥 강세장이라서 네.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소신 있게 코스피 종목들도 추천을 하셨습니다. 도전비중 같은 종목 괜찮고요. 호텔신라 휴비츠 웹젠 올라왔네요. 골라보겠습니다. 네. 도전비중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일단은 호텔신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 네. 선택이 됐고요. 이 호텔신라로 말할 것 같으면 W증권방송에서 두 번이나 추천을 했습니다. 이상로 전문까지 추천을 하면 트리플 OK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일지 아닐지 점검 들어가 보자고요. 호텔신라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일단 호텔신라가 앞에서 보시다시피 중국발 훈풍이 분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의 항공 운수권에 대해서 운수항공권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추가적인 부분을 할애해 놓으려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항공회담이
12일입니까? 13일 날 열릴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관광객들이 좀 더 유입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면세점에 대한 분위기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투자 포인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안에 내용도 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제가 마이크로 컨트롤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 빠졌어요. 올랐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 효과로 인해서 올랐습니다. 그때 구속됐을 때 반사적으로 이부진 회장이 뜬다라는 부분으로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사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분 자체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하방에 대한 주가는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걸 주봉으로 우리가 한번 돌려본다면 자 바닥권역에서 지금 돌아서 올라오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자 어떻습니까? 10년 동안에 제가 이평선이라 했죠. 그럼 125주선 자체가 지금 현재는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지금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바뀌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중국과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반등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거를 일봉으로 가격을 조금 더 잡아드리면 자 현재 이 가격대에서 오늘 추천이 들어갔는 것 같은데 8만 6천원에서 네. 9만 원 사이에 꽉 막혀있는 모습인데 이 네네. 전문가는 9만 6천 원까지 목표가 세웠거든요. 뭐 그 가격대는 뭐 가봐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까지 네. 오를 수 있다 본 건데 뭐 일단은 앞에서 보시면 여전히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응집된 에너지로 한 번만에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물량이 떨어진 부분이 보입니다. 이 전일이가 네. 이제 투매성 자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에 대한 물량 자체가 자, 이 자리에도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더 주가를 높게 본다면 한 9만 6천 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자리 자체가 여러 번 못 뚫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뚫는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맞고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비중 조절 조금 하시는 관심권을 넣어두시고 만약에 이 고가 권역을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조금 더 비중을 타시면서 불타기를 해보시는 전략. 물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타기는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그 불타기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문가보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불타기 전략 비중 많이 실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전 종목도 더블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두 개, 코스닥에서 두 개가 올라왔는데요. 총 네 개 이렇게 만나보고 있죠. 아 근데 전문가님 경동나비엔이요. 우리 네. 예전에 동상 이몽을 줬는데 전문가들 이렇게 계속 추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뭐 곁다리에 있는 종목이라서 추천이 많이 나오고 또 올랐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근데 그 아픈 곳을 콕 찌르시네요, 또. 미안합니다.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는 100%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유, 우리에게는 또 웰크론이 있잖아요. 네, 제가 또 제2의 미세먼지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썬데이 토즈 한번 같이 볼까요? 종목을 네. 그냥 바로 고르셨네. 당황하셨어. 네. 썬데이 토즈 아직 남은 신작 기대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진짜 귀여운 캐릭터들 막 머리 막 이렇게 네. 딱 터지는 그 게임 있잖아요. 국민 게임. 머리 터지는 거 좋아하세요? 빵빵! 애니팡. 네네. 저는 무서운데. 자, 웃으면서 나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썬데이 토즈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우리 안신 앵커도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퍼즐류 게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퍼즐류 게임을 혹시 우리가 뭐 돈 내고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보셨죠? 아이템까지 써야 되나요? 맞죠. 안 해보셨죠, 그렇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임을 하면서 그런 거 안 써봤어요. 단순하게 시간 보내는 게임이죠.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과금 유도라고 하는데 그런 과금 유도가 많아져야 돼요,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국정감사할 때 NC소프트가 아이템이 드랍할 확률, 좋은 아이템이 떨어질 확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아세요? 0.008이거든요. 뭐야, 카지노 같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금을 유도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최근의 과금 유도 방식 자체가 MMORPG에 상당한 부분으로 할애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썬데이 토즈의 이 게임이 시간을 할애하고 재밌게 할 수는 있지만
매출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MMORPG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과금 유도에 대해서 NC소프트라든지 또는 웹젠이나 이런 기업들이 조건이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 썬데이 토즈는 공략할 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가 왜 신작 모멘텀이 있냐 없냐로 많이 좀 모멘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네. 모바일용 신규 게임 출시 기대감이 있어도 과금 문제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뭐 사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2014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리고 2015년 마찬가지였고 이때 이제 애니팡이 나왔던 시절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지금까지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작 기대감, 신작 모멘텀을 하더라도 주가가 여기까지만 반등 나오고 또다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기평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시세가 그만큼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일봉상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한번 해보시면 자 지금 하단 권역 자체가 하방 경직성을 지금 띄고 난 다음에 지금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인데 자 요런 자리 한 24,000원 자리가 이제 맥점이라고 표현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24,000원 자리가 꾸준히 뭐랄까요 뭔가 힘을 받아가지고 매집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박스가 안 쳐지죠. 말 그대로 차익 매물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는 이런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여타의 게임주. 그래서 제가 대안주를 한 게 골랐는데 차라리 굳이 게임주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대안주 나오고 있습니다. 넷마블 네. 이런 말고 게 훨씬 낫죠. 넷마블. 넷마블을 대안주로 주셨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 지금은 매집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매집이 되는 차트와 매집이 안 되는 차트는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우리가 썬데이 토즈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좋다. 라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의견 나왔습니다. 게임주 그래도 좀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넷마블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전장에서 한 개 더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두 개예요. 신한지주 PSK. 네, 뭐 PSK 한번 같이 보죠. PSK. PSK. 네. 또 K증권 방송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유 있습니까?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PSK 삼성 효과에 네.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고객사가 또 삼성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주가도 많이 연동돼서 가더라고요. 묶어서 한번 분석을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로지 MTN입니다. 보고 계시죠, 대표사님. MTN. 자, PSK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PSK라는 업체하고 유진테크라는 업체하고 구분을 조금 하셔야 돼요. 유진테크라는 업체는 D램에 좀 더 이런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고요. PSK는 D램뿐만이 아니라 3D 낸드 플래시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징 스타와 캐시카우가 함께 병행하는 것이 PSK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넣었지만 비메모리 3D 낸드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큰 영향을 유진테크보다 적게 받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D램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PSK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반등 추이 자체가 바닥 권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지금 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지고 SK하이닉스 같이 빠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상수지에 밀접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전기 대비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더욱더 업황이 나빠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해요. 오히려 지금은 이 PSK가 주가가 보시면 주봉 같이 보시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지금 빠져서 바닥을 오르는데.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낙폭 과대 측면에서 네, 이분 얘기하신 것 어차피 같아요. 어차피 앞에서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것은 이미 천 반영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의 바닥 권역에서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양봉이 형성되면서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밑에서부터 뭔가에 대한 매집이 이루어지면 바뀌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봉으로 한번 같이 다시 돌려본다면 자 앞에서 물량이 떨어졌던 자, 요 자리 보이시죠? 앞에서 투매가 한번 나오고 두 번째 투매 나오는데 요 자리가 이제 맥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맥점 자리를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럼 요렇게 표시를 하면 결국에는 그 맥점 자체를 찍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다시 한번 붙여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간의 매수를 좀 더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이 주가를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괜찮다.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K 일단 의견 일치는 주셨는데요. 네. 대장주도 상당히 많고 AP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잘 갔는데 굳이 왜 또 PSK를 추천을 하셨을까요? AP 네. 시스템 한번 주가 차트도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신앵커한테 괜히 제가 미안해지는데 이 PSK는 반도체 장비고 우리 AP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장비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네, 괜히 제가 미안해졌네요. 자, AP 시스템도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들고 계신 분들 많을 네네.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뭐 이것도 장비고 그것도 장비니까요. 뭐. 오늘 6%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원익 IPS, AP 시스템, SF에 SNU 다 올랐어요. 말 그대로 요거는 OLED 장비주,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폴더블 관련주로 한번 했던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시세적인 부분이 혁신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반도체 장비주는 현재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하지만 AP 시스템에 대한 이런 분위기 자체는 결국 폴더블 스마트폰을 하웨이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삼성에서 출시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AP 시스템, 뭐 SF에, 원익 IPS, 비아트론, ICD, SNU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반등 자체는 지속적인 반등, 추세적인 반등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도 관심을 꼭 가지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다른 종목이었는데 그냥 곁다리로 AP 시스템까지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 일치 나온 오늘 종목이 호텔신라 PSK였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인사드릴 시간도 왔습니다. 내일도 더 알차고 더 독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